바다 와가지고 바닷가를 바로 안 보고 약간 그 에피타이저 먹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조각을 보면서 여기 섬이 된 바다라는 작품이네. 딱 뭔가 바다를 보러 가기 전에 조각공원에 들러서 그렇지. 바다의 어떤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 먹듯이 에피타이저 우리도 먹듯이 우리도 이제 그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작품들이 다 진짜 그냥 대충 한 작품들이 아니야. 다 뭔가 느낌이 확실히 있어. 그럼요. 이런 작품들. 야, 괜찮네. 2005년에 개장한 추암 조각공원 약 30점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해돋이 명소인 추암 촛대바위를 보러 가기 전 잠시 작품들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몸의 비율이 나랑 비슷한데? 하나, 둘, 셋, 넷. 작품명이 뭘까? 한번 보고 올게. 정답! 아침 운동! 좀 더 굳건해. 좀 굳건하다고? 좀 더 이거는 막 의지가 있어. 의지가 있어? 의지가 있는. 굳게 나면 입술이 약간 이 정도 나와야 돼. 정답! 변비! 김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복 작가님 죄송합니다. 작품명 뭐야? 모르겠다.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나는 가겠다. 간다. 더위가 와도. 나는 가겠다. 바람이 불어도 더위가 와도 우린 가야 한다. 그러네. 맞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많으셨구나. 미술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힘주는 줄 알고. 이거 아랫배. 포토존 있다. 포토존. 자, 뉴욕에 I love 뉴욕이 있다면 동해에는 러블리 동해가 있습니다. 러블리 동해가 일출 가슴에 담다 앞에서 오 멋있는 찍는 이 사진. 딴따라란딴딴. 야, 여기 포토 좀 많네.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 안쪽에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써야 되나? 피디님 사진 찍어주세요.